자, 그러면 낸시, 우리 이번에 이메일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메일을 한번 볼 건데, 낸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알겠죠? 로라 씨,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한국은 지금 여름이어서 아주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름 휴가만 기다리고 있어요. 프랑스도 요즘 많이 덥죠? 로라 씨, 제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예요. 저는 이번 휴가 동안 제 친구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물론 로라 씨가 살고 있는 파리에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랜만에 만날까요? 저는 29일부터 31일까지 파리에 있기로 했어요. 29일 새벽에 파리에 도착하고 31일 오후에는 독일로 떠날 거예요. 로라 씨, 언제 시간이 돼요? 파리에서 로라 씨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연락해 주세요. 수진. 들었어요, 낸시? 네. 오, 뭐 들었어요? 아, 수진 씨는 로라 씨한테 써요. 지금 한국에 여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더워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수진. 수진 씨는 지금 What did you say? 휴가만 기다려요? 좋아요. 네, 휴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친구들하고 유럽에 갈 거예요. 프랑스에 갈 거예요. 로라 씨는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수진 씨, 로라 씨하고 만나고 싶어요. 언제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좋아요. 낸시, 대박! 한번 듣고 진짜 많이 알아요, 낸시. I'm quite 진짜. surprised as well. 진짜 대박! 낸시, 너무 잘해요. 감동이에요, 감동. 좋아요, 좋아요. 와, 낸시. 낸시가 한국어가 진짜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낸시, 진짜 잘해요.